영상 보기 전 잠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서. 자, 여기 허기허기가 있죠? 우리가 허기를 왜 초등학교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피자국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마미 로맥을 자세히 밝혀보면 몸이 쪼개져 있어요. 우리가 채터트에서 분쇄기로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채운 거야. 브로는 머리만 뚝배기에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채터3의 최종 보스로 예상된 거였어요. 아, 브론이요? 네. 아니 뭐 자동실 칠라나? 여기 프리타가 갈려졌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니다, 이건 번조문이 모자잖아. 그 다음에 방금만이 나와요. 멋있게 생겼어. 근데 원래 여기 프리타가 보이지만 데이지가 있죠. 바로 옆에 보이니까 데이지가 식물이잖아요. 식물이 유독가스를 내는 거야. 그래서 방독면을 쓰게 된 스토리이지 않을까. 어른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요. 2023년에 나올 수 있어요. 2023년에 최초 게임이 공개되는 것 같은데 보브게임즈 이렇게 해서 끝나게 돼요. 허기허기 영상을 제가 볼게요. 이거 영어로써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형 이리 와봐요. 아, 한국말로. 제가요? 네, 한국말로. 아, 10:20 PM 한국말로. 엑스페리먼트 1000 플레이타임 공장에 있는 1270은 플레이타임 공장을 탈출하게 되었다. 탈출하고 있어. 요원들은 1270 잡게 된다. 10시 30분에 출발했나 봐요. 좋아, 그거 뭐야? 모두 준비해. 근데 깜짝 놀라. 주의하세요. 무언들은 총을 쏘고 1270은 왼쪽 바람 안에서 모든 숲으로 도망쳤다. 유언들은 1270을 잡기 시작한다. 지도에서 보면 허기허기가 있는 곳이 있다.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허기허기가 있는데요. 유언들은 1270을 잡기 시작했다. 허기허기가 사슴을 해치한 것 같아. 루티! 1270이 요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걔를 시체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망 3명, 실종 죽은 사람 5명, 실종 6명, 이거 합치면 총 11명. 1270을 무시한 뒤 겨우 4시간이나 걸렸다. 우리는 1270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잡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이스피엘 플레이타임 책임자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허기허기한테 끈질긴 과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캐시미시 영상 바로 보시죠. 이 테이프를 보지 말라네요. 스포일러 주의가 있으니까. 플레이타임 공장 6번째 교육. 거대 인형을 도우는 방법. 첫 번째, 거대 인형을 갖고 온다. 잘 들고 있죠? 키시미시 움직일 거 아니야? 뭐 가만히 서 있네. 두 번째, 거인을 묶은다. 거인을 침대에 묶은다. 자, 묶었네요. 자, 이렇게 묶는다. 3. 거인을 묶은 팔을 기차에다 올린다. 자, 지금 올리고 있네. 이건 플라트에서 끈을 푸세요. 키스시가 5. 거인이 묶고 기차에 올렸으면 출발한다. 자, 지금 출발하고 있네.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져. 여섯 번째, 끈을 푸세요. 누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은데 끈을 푸세요. 그 점점 속도 더 빨라져. 이 기차도 거대 장난감이잖아요. 말은 안 되니까 빠르게 지나간 거 아니고요. 사람들 죽었어요. 이 기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영상 금지.
이렇게 해서 영상은 끝나는데 이 허기역이랑 키시엠스가 탈출했나봐요. 파피프레드 보면 탈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은 끝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은 끝! 잘했지?